먹는 거 많고 상권이 와서 말하잖아 매운 매운 건? 호박이라고 신놈을 어떤 맛이냐 울지마고 제작 누가 내 혀를 남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약살 먹지 말라고만 했잖아 왔습니다. 신길 스테이션. 작전은 PD가 네. 여기 오라고 네. 해서 왔는데 네. 여기 왜 오라고 한 거죠? 대체 왜 추운데 여기까지? 오늘은 며칠이에요? 아 지금 12월 31일. 그치. 오늘은 31일. 네.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네 마지막.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 있게 뭐 하나를 기획을 했어요. 기획을 좀 말 좀 하고 왜 혼자 하지 말고. 신길 약하면 뭐가 떠올라요? 또 내가 슬픈 전. 네, 가장 네. 유명한 거 잠깐만 그거 아니야? 너가 맨날 말하도 설마 신길약하면 가장 유명한 거 신길동 매운짬뽕이죠 까! 나 맵찔이란 말이야 맵찔이 자 그래가지고 매운 거를 먹으러 가면은 더워지지 않을까요? 아 미친 소리야 미친 소리지 너 또 뭐 그렇지 아 빨리 추워 일단 빨리 알았다 해 일단 알았다 해 한 분은 매운 거를 못 드시잖아요 엄청 맵단 말이에요 아 근데 먹어보고 싶긴 위장, 해 나 위장약 먹어야 돼 그러면 일단 추워 이동하자 그럼 바로 저희가 신기해. 바로 짬뽕을 먹으러 야. 가시죠 렛츠 고고. 그러니까 이 짬뽕집에 막 무한도전도 나오고 유튜버들이 막 챌린지전도 봤단 말이야. 다 맵다 그러는데 내가 사실 궁금한 건 이 먹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이거였어. 죽었겠지 뭐 어떻게 돼. 먹고 나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일상을 우리가 담아보는 거야. 여기야. 별난 아침 신길동 짬뽕. 야 잠깐만 두 명 기절했대. 현재까지 미쳤어. 아 나 개쫄리는데 진짜. 돼지시던지. 야 위장약 사왔어. 1인 1그릇 주문이요. 이거를 혼자서 먹을 자신이 없어서 짜장이랑 김밥 한 줄 같이 시켰고 너는 잘 못 먹는다 해서 차돌짬뽕 메뉴 다 먹어보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거 나 먹어야 되는데 피디 위장약 준비해오지 않았어?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야 씨, 센스 있네. 야, 이런 것도 처음 먹어봐. 그럼 오늘은 내가 직접 한번 딱 먹어보고 왕뽕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계란 부쳐볼게. 알았어. 팬에 적당히 둘러주면 이거는 이제 제가 먹을 짬뽕. 아 근데 색깔만 봐면은 그렇게 매워 보이진 않아. 이게 이제 상무니까 차돌짬뽕인데 확실히 색깔이 달라. 이게 조금 더 빨갛고 이게 좀 더 연하. 일단 짜장면부터 먼저 비벼서 짜장면 리뷰를.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먹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시중에 파는 기계식 짜장면 요거는 딱 괜찮을 것 같아 중얼. 맵찔이 대표로서 먼저 시식하시죠. 이게 조금은 덜 매운 거지? 국물이 개 맵대. 응? 김치찌개 냄새는 그렇게 막 맵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한번 국물 먹어볼게요. 이게 이게 되게 맛있게 매운데 불닭볶음면의 한 3배? 지금 막 와 지금 느낌 오고 있어 벌써. 맵긴 매운데 이 정도면은 맵지만 다 먹으려고 노력은 할 것 같아. 아예 맛이 없으면은 아예 도전도 못 할 것 같은데 맛있게 매워. 손 떨린다 막 와.
아 냄새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먹고 뒤져라 라는 식의 진짜 매운맛의 냄새입니다. 홍합부터 먹으면 홍합부터 장난 아니에요. 아 이렇게 매운 딱 부실라 어떤 맛이냐? 울지마굴 제작해. 누가 내 혀를 남도지라고 느끼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싸리 먹지 말라고 만든 짬뽕. 와, 우리의 이런 모습이 즐겁네. 내가 이렇게까지 매운 걸 못 먹어봤나? 지금 혀가 아리고 혀가 막 따가워. 나 이거 먹으면 진짜 기절할 수. 내 오늘 지금까지 두 명 기절했다는데 오늘 내가 세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먹으면. 너도 이거 컵에다 담아줄 수 있나? 너도 이거 컵에다 담아줄 수 있나? 한 입만 먹어보니? Make him stay, Merv. Make him stay, Merv. Don't let me leave, Merv. Don't let me leave, Merv. 앵글이 여동치고 있어. 미쳤다 진짜. 먹으면 왜 이런지 알 거야. 먹어봐. 아파. 먹는 거 아파. 상권이 와서 말하잖아. 매운 건? 통각이라고. 미친놈을. 근데 유튜버분들이 국물도 되게 맛있게 보지 않거든? 맛있게 매운 정도가 아니야.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지져봐라 이거. 내가 음식 앞에서 젓가락질 하기 두려운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매워서 두렵다기보다는 먹을 때 누가 나한테 쌍욕 받는 거 같아. 네, 진짜 막 그래서 그거 다 먹으면 나 진짜 기절 포기합니다. 이거는 내 몸 생각해서라도 이건 안 돼. 아 이제 조금 더. 아 진짜 나온다. 너무 추운데? 저 매운 거 못 먹습니다. 맵고 춥고 시리고. 야 진짜 다시는 어디 가서 매운 거 잘 먹는다 얘기 안 할게. 성주 불냉면 이것까지는 먹을. 그건 진짜 맛있게 매운 거였는데 내가 웬만해서 지금 또 촬영 때문에 옷 이렇게까지 안 여미는데 아픈 거 동시에 지금 추우니까 그래서 좀 달달한 거 먹고 싶거든? 신길 이쪽에 나는 카페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달달한 걸로 당분 보충하고 마무리하자. 아 진짜 야 입이 부어 올라 지금. 다른 유튜버분들이 찍고서 후기 영상이 안 올라오는지는 알 것 같아.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겪고 나면 해탈의 지경에 오는 거지. 그게 지금이지. 지금 텐션 다 떨어졌어. 어떡하면 좋아? 촬영 중단. 이래서 짬뽕집은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야. 되게 와보고 싶었던 카페이긴 한데 예쁘네. 아니 진짜 그거 먹을 수는 있어. 짬뽕? 다 먹을 수는 있어. 근데 내 몸을 생각해서 안 먹는 거야. 응급실 실려가서 한번 미세척 싹 해야겠네. 아파. 그냥 아파. 그냥 진짜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 아파. 되게 오랜만에 카페 온다 우리. 가끔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좋은 거 같아. 다음에 디진다 돈까스 어때요? 미쳤어. 디진다 돈까스? 그것도 매운 거 아니야? 그것도 얼마나 매운. 돈가스는 맛있잖아. 다 잘못했어 리뷰가. 매운 게 아니라니까? 아픈다. 이거는 진짜 난 매운 걸 잘 먹는다라는 사람이 도전하는 데보다 난 아픈 걸 잘 참아 라는 사람들이 도전해야 돼 이거. 제가 이거 오늘 기획한 이유는 내가 말했듯이 내년에 잘 되라고. 아 약간 고통을 주고 고통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라. 노 페인 노 게인. 아 고통 없이는 얻을 게 없다. 야. 아 근데 왜 PD가 얘기한 거에 답을 안 해줘? 말을 하면 주고받고 티키타카 티키타코코. 사실 생각해보면은 약간 그런 지나친 티키타카가 너의 과도한 편집을 부르지 않을까. 하지만 난 멈추지 않아. 지금 여기서도 얼마나 수위 많은 너의 토크가 잘려 나갈지 이제 나도 슬슬 감이 잡혀. 아 여기선 잘리겠구나. 아 이건 안 나가겠구나.
네, 저희가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신길 골목에서 좀 골목골목을 잘 누비지 못했어요. 메인 골목은 짬뽕이었지만 예쁜 카페도 가고 구석구석에 숨겨진 노포 식당이나 오래된 음식점들이 많아요. 거기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가 곧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길 골목에 대한 한줄평은요? 노페인 노게인이지만 이제 고통 주지마 PD새.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12월 31일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2019년이 갔습니다. 모두 2019년 잘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모두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인스타그램에 골목대장 아지트, 아지트 골목대장 해시태그 해주셔서 게시물 올려주시면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영상 댓글에다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아지트나 저희 영상에 대한 컨셉에 대한 한 줄평을 남겨주셔도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지트를 갖는 그날까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8, 2, 7 아지트였습니다. 안녕. 잘 가라. 2019년 잘 가라.